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 전략팀장 연결돼 있습니다.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 반전이 됐는데요. 최근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.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. 또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를 앞두고 주요 소매 업종들의 어떤 실적 호조라든가 연말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인 점이 좀 투자 심리의 좀 개선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봉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높긴 합니다만 이전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어떤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일부 좀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점도 좀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간 그 국채 금리가 최근 좀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 모두 하락하면서 좀 달러화 강세가 좀 진정된 점도 좀 증시에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. 다만 이제 좀 우려할 만한 것은 일단 장단기 금리의 그 역전폭 자체가 41년 내째 최대치로 한 80bp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는 좀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가 연말 어떤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좀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아무래도 경계 심리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지금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최근 뭐 주가가 좀 반등한 부분 그리고 또 유가가 물론 배럴당 $80 이전보다 낮은 레벨이긴 합니다만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비교해서는 사실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좀 어떤 불안정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연준에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사실상 이제 고용 지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뭐 주택 경기라든가 뭐 제조업 경기라든가 뭐 소비 심리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강경한 발언을 제외한다면 12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분명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4회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었는데 12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이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좀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는 대내외 좀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이루어지지만 이전보다 금리 인상의 어떤 최종 금리의 레벨 값이 더 높아지고 그 금리 인상하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저희는 경제 지표가 최근까지도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CP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비탄력적인 물가의 어떤 하락 압력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좀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5% 최종 금리가 5%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내년 하반기에는 좀 금리 인상 어떤 사이클이 좀 전환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연말 혹은 1분기 좀 시장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연준 내부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12월부터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